어제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박지원, 서훈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이 대통령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확인되었습니다.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. 왜 전직 국정원 원장인 박지원 서훈 원장의 고발을 지시했는지,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들에 관여하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에게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. 이런 부당한 정치보복 수사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대통령에게 다시 경고합니다.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을 주겠다는 헛된 망상을 접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